거제 해상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7명이 무단 이탈했습니다. 그중 한 명은 인근 선착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6명은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.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남 거제시 가조도 인근 해상에 5,000톤급 원양어선이 떠 있습니다.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20, 30대 선원 7명이 무단 이탈했다는 신고가 오늘 아침 7시 34분쯤 해경에 접수됐습니다. 이 선박에는 한국과 외국 국적 선원 57명이 타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선원 비자는 받았지만 육상에 내리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선원의 그 비자를 받아서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서 그 선박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항을 하기 위해서 승선한 달아난 선원 가운데 한 명은 수색 작업 중 1.6km 정도 떨어진 선착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. 나머지 선원 6명은 이곳 성포항에서 3명씩 택시 2대에 나눠 탑승한 다음 부산으로 달아났습니다. 지금 옷이 물이 돈을 빠져가지고 다 타는 것도 뭐 당신이 어디 뭐 해? 근데 옷이 일처지 내가 물이라도 받지. 근데 그런 건 아니고. 이들은 거제를 벗어난 지 약 8시간 30분 만에 부산시 서구 충무시장 인근에서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붙잡혔습니다.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조력자와 무단이탈 사유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